오늘 주말이에요. 저희들이 골든 타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신 분들은 이제 딴 데 놀러 가고 빨리 나오라 그래. 형 뭐 샀어? 하나도 사다 안 하면서 빨리 나오라 그래. 아, 형 미안해. 빨리 나오라 그럴게 형. 자, 이거 치우고 이제 우리 이제 아자님 나오고, 그리고 그 스피커폰 어디냐? 스피커폰 이거 방송하는 거. 그거. 어? 확성기. 그리고 이 줘봐봐 이거 멍청한 새끼. 갈마 이 새끼야, 이거 그냥 다니면 2층에서 사건이야. 내가 앞에 쳐다본대. 요놈을 들고 이렇게 하든가. 칫솔 사세요, 칫솔. 칫솔 왔어요, 칫솔. 이러고 다니는데 10분 얼마 그냥 다니면 팔리가 그냥 개 같은 놈이 새끼야. 다시 올라가서 계단에서 뒤에다 이거 대가리 돌려봐 들어. 칫솔 사세요, 칫솔. 아, 이러고 다녀야지. 10분 얼마 네가 그냥 다니면 사겠냐고. 참 여기 저기 쳐다보고 있는데 너 몇 개 팔아왔냐 2층에서. 그거 안 사면 뒤에서 밀어버려 굴러불게. 다녀. 너는 들어오지 말고 그 한 바구니 다 팔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또 파는 것도 나쁜 것도 없어. 우리가 또 다 좋아, 좋아. 옛날에는요 한번 팔고 하루 보고 말겠네. 요즘에는요 어디 가든 또 만나. 그쵸? 봐봐, 우리 저 사모님, 사장님도 우리 하자 보려고 저 이리에서 여기까지 아침밥도 안 먹고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니까 만나는데, 우리가 그냥 돈이 약같이면 뭐 9천원 남겠어. 마진이 적어도 많이 팔면 돼. 대신, 뭐는 마진이 좋냐면 여섯 마진이 좋아. 저거 하나에 3천원 팔잖아. 원가가 좀 올랐어. 저거. 그전에는 250원이었는데 케이스를 넣다 보니까 가격이 700원으로 올랐어. 진짜 얘가 여지고, 그전에는 한지 얼마 안 갔어. 저기다 케이스 포장해가지고 호박도 2%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좀 원가가 올라갔네. 돈이 안 되네. 그래서 질을 좀 높였어요. 여기도 신경 써. 자! 하자야! 그만 나와라! 한번 해주세요. 이제 바로 나옵니다. 이거 우청이죠. 연예인 나오는데. 근데 우리 식구 중에서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진짜요. 하자가 우리 맥에 살려. 또 장사가 안 될 때는 저것이 얼마나 착하냐면 춘천 나가서 몸도 팔아. 이 새끼야, 여기다 대고 칫솔 거지 말고 거기 손님 대가리다 대고 와라고 이 새끼야. 먹고 살게 빨리 들어와. 자, 다 같이 하자야, 하자야! 나온다. 따라 흘러가는 이슬
되죠? 예. 자, 19 들어가는 차니까 괜찮아. 예. 아, 요 노래는요. 제 노래인데 저의 신곡 3년 전에 나온 신곡인데 방금 이렇게 가신 분이 있죠. 저 멀리 구미에서 그 노래 한 곡 들으러 오셨대요. 구미에서 어제 왔다가 가시면서 어머나 어르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것들아 보고 배워라. 세상에 얼마나 젊은이가 안 되면 어르신이 저렇게 아이고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가시네요. 먼 길이라 먼저 가. 소 키우시는 분이요. 소 염을 먹여요. 어쩌냐고 염을 굶겼대야. 그래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이렇게 군데군데도 회원분들도 많이 와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이제는 아는 노래 해드릴게요. 근데 마이크가 피는 소리가 나요? 윙 소리가 나는데요? 갑자기 그 노래를 불렀더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나이를 좀 먹었어요. 5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를 참 좋아해요. 요런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흰구름이요? 예 아이고 흰구름이 3만원인데 어떻게 알고 딱 3만원 주시네. 안녕하셨어요. 네. 그래요. 감사드려요. 무슨 노래를 할지 생각이 안 났는데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자 흰구름 여러분들에는 뭐 권한이 없습니다. 돈 주신 분 거 해드려야 되니까 그냥 들으셔요. 그냥 팔자련이 하고 들어 그냥. 가봅시다. 자 신나게 한번 해드립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신청곡 막 받다 보면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보다니까 이번에 신청곡 마지막 곡으로 옛날 애인. 네, 옛날 애인이요.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아 수원 향남이요? 아 그러시구나. 잘 사는 동네에서 오셨네. 그래. 어? 향남 못 살아? 이 새끼가 그러는데 못 사는 동네네. 해지마 얼굴 빨개졌잖아. 아이고 참. 지금 어, 예? 아이고 오라버니 오셨네. 아직 안 돌아가셨네? 늘 이렇게 손바닥은 긁구질하려. 더 젊어지셨어요. 저요? 아이 감사드려요. 언니도 오셨어? 오늘 깔끔해지셨네. 여전히 일하시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무정한 사람. 오늘 큰일 났네. 저 신청곡 받다가 끝나게 생겼네. 그래도 뭐 돈 버는 거니까 해야지 뭐. 오빠 작년에는 2만원 주더니 올해는 안 주네? 못된 년이라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기억하잖아 저 오라버니를. 근데 깔끔해지셨네. 늘 이렇게 기름 이렇게 차 이렇게 하셔가지고 늘 기름 있었는데 이제 깔끔해지셨네. 응? 갑시다. 옛날 애인. 이 노래는요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나간 옛날 애인들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래요. 자 지금부터 눈 감읍시다. 사진 찍은 사람 눈 감으면 안 돼요. 장님 같으니까 눈 뜨고 찍어. 아 저를 찍어요? 오빠는 대가리 왜 이렇게 길어? 여자요? 예술인이세요? 아유 우리 집에서 찍었으면 돈을 만 원 내고 가야지 그냥 가네? 이윤 씨 부회장님 나만 산악회. 남한산 산악회. 지배인을 왜 여기서 찾아? 술집에 가서 찾아야지. 총무님이라고 그래. 요새 또 지배인이라고 그래. 지배인은 집구석 가서 찾아야지. 지배인. 저, 오빠 눈사람 많이 다녔는 게입니다. 여기서 지배인을 찾아. 오빠도 모르게 나왔지. 말이. 야, 농담으로 장난으로. 얼른 장난쳤어도 만원 내고 가이? 그냥 가다 걸리면 뒤진다. 음악 갑시다. 주세요. 아싸!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이렇게 날씨가 눈이 안 오고 이러면은 몸에 농사 짓는 분들이 안 되는데 눈이 막 와야 되는데. 아
음악이 딱 끝나니까 들어가잖아. 자경이 언니, 아이고 많이 배웠다. 그래도 나도 글씨 알아 한글은. 그래도 못 배운 사람들은 음악이 끝나거나 말거나 예 여기서 막 그지랄하거든. 근데 딱 끝나니까 들어가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이뻐.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느린 노래 하나만 더 해드리고 이제 신청 안 받아요. 나도 메들리도 불러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식구들도 부려먹고 해야 되니까. 아유 여러분이 또 뭐 신청하시려고? 뭐? 아 이따 메들리 할 때 고래사냥 들어간 메들리? 그래요 그래. 그건 이따 6시 20분에 할 건데 괜찮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못 듣지? 자 무정한 사람? 예, 무정한 사람 어디 계셔? 아 여기요. 그 노래 해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다른 사람들은 기대기 막으세요. 돈? 예? 아 무정한 사람을? 내가 못하는데 디스코로? 정박 아니면 내가 못해. 일절 해보고. 예. 무정한 사람 가봅시다. 마이크 조금만 더 틀어주세요. 차렷! 경례! 해봤는데 왜? 아 잘했다고? 지금 오늘이 10일째인데 왜 처음 나왔네? 여기 안 살아? 에 그랬지. 그동안 뭔 일 없었지? 빵에 갔다 왔죠? 에, 어쩐지 꾸지지하네. 아니요 뭔 빵에 갔었어. 조금 저기 해병대에서 많이 맞아갖고 좀 그려.
그래, 왕에 간 얘기 자랑 아니니까 하지 마라. 딴 데 가서는. 그래, 왜 갔다 왔어? 근데 궁금하네. 누구 때렸어? 죽였어? 거짓말이야. 빵 엄청 먹다가 갔다 왔어.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람 죽이 이럴 사람은 못 돼. 예. 어머나. 연모요? 예, 예, 예. 연무예사 주라, 연무예사. 메들리로 쫙 해드릴게요. 연무. 그리고, 예, 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했는데. 다시 해야 돼. 할 수 없다. 연무예사. 보리, 예, 그래요. 해드릴게요. 어, 각설이를 지들이 다 그냥 드리고 살라고 그러네. 뭐 또, 10초 하면 다 죽어버릴 거야. 그래. 가보자, 우리. 예. 자, 신나게 가봅니다. 가세! 이제 신청곡을 받다 보면은 노래가 중복되는 노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연모!
딸 아이를 사모님들 아 금방 누구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아 라이야 너 가지래. 야 향기 너는 왜 따라가고 지랄이요? 급팔리게 물 좀 하나 주실래요? 혹시나 너는 흙곰 같아. 흙곰. 흙곰에다가 고추장 말라는 것 같다. 맞지? 무슨 흙곰 파는 흙곰.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되게 추워가지고 흙곰 한 장 파도 흙곰 샀는데. 이 새끼는 헌 것도 없는데 왜 줘요 근데? 뭐 했어? 뭐 했어 나무야? 뭐 했죠? 와 호루라기 부러졌어? 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지? 풍각쟁이 노래 하나만 하자. 풍각쟁이.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 풍각쟁이들이야. 그쵸? 그걸 하고 또 메들리는 어차피 제가 2시간 공연을 하는 중에 거의 한 4번을 불러드려요. 4번을. 그리고 제가 잠시 식사하실 분들은 들어가시라고 잠깐 우리 산천어축제 지정식당 저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안에 우리 화천군에서 같이 운영하는 저희들이 홍보대사예요. 홍보대사. 식당 홍보대사. 그래서 식사하실 분들은 절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양식, 중식, 한식, 일식, 분식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 어린이 동반한 가족분들 오신 분들 안에 또 메뉴가 다양하고 어린이 메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식사들 하시고 예. 그리고 한 발짝씩만 앞으로 오셔요. 거기는 들어가 식사실로 들어가시는 예. 길입니다. 길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구경하시다가 밥은 딴 데 가서 먹다 걸리면 뒤집니다. 그러니까 꼭 이 안에 들어가셔서 예, 메뉴가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드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 풍각쟁이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 혼자 북치고 정구치고 한번 해드리고 또 우리 가족난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준비됐으면 주세요. 바람이 불면 고로대로 구름에 가
아니, 오빠는 쪽팔리겠다. 막 끝나 나오자마자 끝나가끔. 아우 감사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어머나. 야, 오늘 그냥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왔네. 어저께 온 새끼들은 사람도 아니었네. 어쩜 오늘 이렇게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왔을까. 오빠 미안해. 오자마자 저 새끼가 음악을 꺼놓버렸네. 끝나고 많이 쪽팔려? 너 춤은 어떻게 그렇게 춰? 근데 멋있게 막 이렇게 춘 게 아니라 어디 몸이 불편하셔? 어디 불편해? 가슴이 불편하대요. 어디가 불편해? 가슴이. 가슴이? 어. 가슴은 여자들이 불편하지. 브라자 찍은 거 차니까 나 죽겠네 그냥. 남자들은 불편하면 여기가 불편하겠지 뭐. 응? 나 요거 하나만 줘. 장구 한 번만 줘. 장구 한 번만. 응. 난 지금 내가 돈 받은 게 얼만데 물건을 팔으라 그래. 그 새끼는 웃기는 새끼네. 어떤 새끼가 그러디? 저 새끼. 아 단장님이 그랬어? 아 단장님 저는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안 팔을 거예요. 이따가 4시 반 정도에 팔을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부라. 아니 보여준 게 없는데 뭘 물건을 팔으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 단장님 빨리 되져버리라고 박수 함성. 이야 랩했네. 인물값도 못하고 박수를 제일 크게 치고 지라고. 언니는 아까 5만원 내고 세상에 3천원어치 놀고 들어가냐. 제팔 쪽팔려서 언니는 팔지 말고 단장 나와서 역할을 하고. 단장 나와서 역할을 하고 그냥. 단장이 팔겠어. 아니 나는 안 팔아요. 저는 정말로 안 팔아요. 저는 선전만 해드려요. 파는 거는 저 새끼들이 팔아요. 나는 선전만 해. 단장 말을 들어야 또 안 잘려. 정말로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치요? 직장을 가겠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음식을 할 줄 알아서 식장 주방을 가겠어. 단장이 잘라면 나는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선전할 테니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살라고 뭐 돈을 꺼내거나 그러지는 마셔요. 그냥 선전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경하려면 양심껏 그냥 사는 게 그지? 이 세상에 공짜 있어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랑 눈 한번 마주쳤잖아. 그것도 5,000원이요. 알았지? 그냥 가기만 해봐. 자 요거는 뭔지 아시는 분, 요게 태반비인데 세 개 들어서 얼마인지 아시는 분 맞추시는 분에게 이거 드릴게요. 자 손 들고 맞춰보세요. 손 들어. 어? 아우 한 분이면 내가 줄라 그랬대. 네 분 다섯 분이나 되네. 그래서 못 주겠네. 맞아요. 만 원이에요 요거.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가 판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혹시 중국산 비누 같다 파나 의심하지 마세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셔 쌍뜨떼 아니면 성원 화장품을 한번 클릭해보세요.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 우리 비누 회사인데요. 요거는요 우리 식물성 천연월로 코코넛 오일 야자수율 요런 오일 칩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돈태반이에요. 돈태반 태반 비누인데 우리 사람 태반 아닙니다. 돈태반이고요. 요거는 어린이들이 써도 괜찮고 우리 아토피부 있는 어린이들 괜찮습니다. 이거 쓰고 나면 건조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빠들 머리에 유분이 있어가지고 머리 냄새 많이 나시는 아빠들 이걸로 머리 감아보세요. 정말로 깔끔합니다. 깔끔해. 예. 그래서 3개 들어서 36,000원이 아닌 단돈 딸랑 얼마? 만원 선정급. 네네 맞아요. 만원이에요. 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산삼패드 100장에 요것도 얼마? 만원 맞습니다. 만원. 만원인데요. 요거는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시리고 우리들이 무릎도 시리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어. 맨날 무릎 시리다가 문 잘 닫으더라고. 왜 무릎이 시릴지 몰랐어. 근데 지금 저가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무릎 시린데 엉덩이 시린데 허리 시리고 시리신데도 좋아요. 왜? 요거는 찜질용 패드입니다. 아파서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겨울 날씨에 외출하실 때 발바닥에 양쪽 발바닥에 딱 붙이시고 양말 신고 나와보세요.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안 시리고 이 혈액순환을 도와줘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도 근육이 뭉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동 전에 운동 후에 붙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배꼽 밑에 배 부분에다가 하나 딱 붙이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붙이고 나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100장에서 이것도 얼마? 만원씩이에요. 자, 내가 말했죠. 저는 안 팔아요. 누가 파냐? 우리
비누가 따끈한 계란이 왔어요. 아니 아니 계란 아니고 비누하고 산삼 패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드가 참 좋더라고요. 패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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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돈 보고 다니면서 내가 노래 하나만 주실래요? 한국의 남자나 아니면 아미색 달래강 뭐 만어 노래야 뭐 그죠? 달래강 한번 주실래요? 달래강 저 2층에도 한번 올라갈 테니까 우리 달마 어디 갔죠? 그럴까? 많이 팔아오는 사람 보너스 줄게 둘 중에 알았지? 자 음악 갑시다. 저희들도 이거 팔아야 먹고 사르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가정에 두면은 쓰는 거예요 다. 그리고 비누 안 쓰시는 건 없잖아 그죠? 하나씩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팔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쓰는 물건들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파스는 약이 아니라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 대신 막 12시간 막 24시간씩 붙여놓으면요 피부가 숨을 못 쉬니까 가렵습니다. 예, 가려워요. 그러니까 한 6시간 7시간 내지 붙였다가 떼세요. 떼세요. 떼셔야 됩니다.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약국 파스도 똑같아요. 떼셔야 됩니다.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만 더 팔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팔게 해달까? 질문 CD 있어
어, 그래. 깜빡이도 몇 년 살고 나왔어? 8년? 100년? 문산 사람. 괜히 물어봤네. 문산. 어? 문산? 어, 알어. 그냥 물어본 거요. 지금 저 얼굴에 뭔 사람을. 충성! 오빠 엿 먹어! 높으신 분이다, 그쵸? 예. 네. 안 높아? 하사 출신이셔요? 아이고. 아직도 그래도 군인 티가 나시네요. 30, 40년 전?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젊으시네. 아이고, 그래요. 혹시 5,000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지러우네. 요새는 병 5개만 팔아도 5,000원 되는데. 음악 갑시다. 요 팔을 먹으려고 그랬지. 박수! 요 언니들한테 비누 하나만 사주라고 그래. 세수 비누. 하나만 사줘. 우리 향기 이쁜 향기한테. 두 개만 더 팔고 들어간대. 얼마나 좋은데, 비누가. 낭다리
아이고요. 비누 하나 달래요, 비누. 어. 아니면 이놈의 메들리를 안 부르든가 해야지. 세상에 아버지들 죄다. 그리고 키 큰 사람 좀 나오지 마, 씨발. 내가 여기 써있어도 나보다도 클라 그래야. 키 쬐끄만 사람만 나와. 나보다 적은 사람. 내가 내려가 볼게. 나보다 적은 놈 나오지 마라, 해? 아니, 나보다 큰 양반은 나오지 마라. 오빠는 얼마나 키가 큰가. 아니, 무릎을 꿇었는데 나하고 비슷하네. 내가 적은 거야, 오빠가 큰겨. 오빠가 적은 거야? 응. 얼굴은 저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같이 생겼네. 한번 더 가자! 한번 가자고? 싫은데? 약올르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사실은 여기가 좁잖아요. 여기가 넓으면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춤추면 내가 갈 곳이 없어. 여기서만 해라고? 거기서만 쳐. 아니, 나 여기 내려가고 싶어서 그러지. 내가 하고 내가 막 춤추고 그래야지 되는데, 오빠 네가 재미를 다 보내. 나는 개고생하고 있고. 예, 그거 있지. 저 노래 하나 더 줘. 오빠 나오지 마. 이번에 나오면 붕어 훑어버릴 거야. 이 전문이야, 전문은. 예. 그거 있잖아. 물방 하나 더 주라. 오빠 이 나오려고 저 준비하고 있네. 혹시 낮술 잡서시오? 아니요. 안 먹었는데 그 지랄이요?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구경을 하고 엿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오빠를 자꾸 쳐다보네. 나를 봐, 알았지? 나만 봐. 응. 여기 커튼을 치든가 우산을 치든가 해라야. 자, 여기. 응. 나를 봐. 나는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어. 자, 음악 갑시다. 주세요. 예.
오빠 어디 갔어? 그 흰머리 너 주대 누가? 아니 내가 노래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저기 저 언니 돈 들고 있는데 뭐 살라고 그러나 물어봐 얼른 가서 멍청아 저기 나온 돈은 들어가면 안 돼 뭐 사실치려고 그러나 그 흰대가리 오빠 어디 갔지? 딱 노래 끝날만 하니까 어디가 없어져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 아 주래 어 큰오빠 아이고 여주에서요 아이고 언니가 세상에 돈 쓸 줄 아신다 오빠 장가 잘 갔다 진짜 아이고 세상에 어? 그 오빠 어디 갔어 백대가리 오빠? 다 끝날만 하니까 돈 안 뜯기려고 냅다 쳤는데 에라이 오늘 저녁에 빠져버려라 씨 해다가 그러면 알 거야 어? 본인은 알 거야 내가 사실은 이거 끝나고요 이거 나타 우리 단체 나타를 한번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오빠 아직 덜 놀았어? 갈라 그래야? 저 언니가 저기 각시가 한번 놀 그 노는 게 오빠 노는 게 한번 더 노는 게 보고 싶나 봐 그냥 나 노래할게 오빠 거기서 놀아? 나오죠. 이 자꾸 놀면 우리가 이게 진행이 늦어져요. 진행이 자꾸 노는데 솔직히 막 와갖고 막 중구난방으로 놀아버리면 우리가 공연하기가 힘들어. 근데 물론 돈은 막 여기저기서 돈 주면 돈은 되겠지만 그래도 보시는 여러분이 정신없잖아. 공연 보러 오셨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그래도 예, 먹은 놈이 물킨다고 돈 받았으니까 한 번만 노르시라고 그러고 거기 노래 있잖아. 그거 하나를 주라. 한 곡짜리 하나만 주라. 빠른 노래. 그거 뭐냐 남진 씨.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옆으로 했다 누워서 했다. 이거 한번 해줄게. 그거 한 곡만 하실 동안 노르셔요? 그래 알았어 오빠. 가자 음악 예. 아!
여러분이 예예예 예, 예.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 한번 또 치우 한번 두들깁시다. 내가 막 어머나 오버 내 스타일이야. 안 싫어. 어? 안 싫어. 언니 싫대. 나 싫대? 누가? 저 오빠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서 삐져.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내 먼저 한번 치고 물새 한번 주세요. 물새 한번 치고 노래는 이따가 해드릴게. 그리고 그거 고래사냥 메들리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해드릴게요. 아셨죠? 저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장구하고 북 한번 쳐드리고 그리고 노래는 또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잘하라고 박수 함성.
지지겄다. 자,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있잖아. 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봐, 다 같이 한번 치자. 우리가 다 같이 이거 내려놓고. 아 고맙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아 감사합니다. 예. 이거 내려놓고 오빠 아직 저것도 안 했는데 지금 해드릴까? 좀 이따. 왜냐면 고리사냥 들어있는 메들리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해드리려고 내가 안 했거든. 근데 응? 아 시간이 왔대? 아 요거 팔을 시간이? 아 단장님 그 시간만 재고 앉아있다냐? 아니 직원들을 언간히 부려쳐먹어야지. 또 시간이 됐대잖아. 아까 사실 비누랑 파스 팔았는데 그거 안 좋아요. 에이 그거 물에 금방 잘 불고. 언니 뭐 살라고 들고 있어? 치소. 아이고 손전 안 해도 산다. 얼른 갖다 드려라. 야.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이게 좋아요. 이게 치약입니다. 치약. 치약은요 이제 나온 지 채 6개월도 아직 안 됐어요. 이거 탄생된 지가. 은나노. 은나노 치약이고요. 은나노는요 우리 입냄새를 없애주고 치석 제거 그리고 치태. 치태가 뭔지 아세요? 치태 모르시는구나. 그게 전문 용어라 그래요. 전 치태가 뭐냐면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혀를 내밀으면 하얗게 껴있는 백태라고 그러잖아. 그죠? 치태 제거 요게 최고 좋아요. 요거 요거 어. 자 요거 내가 지금 오늘 햇볕이 짱짱하니까 조금 짜봐드릴게. 예. 이렇게 짜갖고 딱 보면 은이요. 제가 은이 봐봐. 은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은이 반짝반짝하죠? 예. 정말로 그치? 언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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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예, 은이 요것이 들어가서 우리 양치하실 때 예, 우리 냄새도 제거해주지만 치석 제거 그죠? 그 담배에 안 피 요즘에는 안 피신다고 뭐 치석이 안 낄 줄 알지요? 다 낍니다. 그래서 은나노 치약에 녹차 추출물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요 천연치약입니다. 천연치약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초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메이치약 많이 써보셨죠? 우리 아메이치약도 천연치약이에요. 천연치약 요게 아메이치약입니다. 우리 향기가 쓰던 건데 요렇게 초록으로 되어 있어요. 초록으로. 자 초록은 천연 검정은 화학. 우리 여러분 치약은 내가 현재 무슨 치약을 쓰는지 한번 보시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치약이 무슨 치약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180g 요렇게 들어가지고 얼마야? 17,000원이에요. 17,000원. 요런 분들한테 참 좋습니다. 요거는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 그대로 커피, 담배, 콜라 요런 거 많이 드시는 분 그런 분한테 요게 좋고요.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 사용하신 분들한테 요게 좋습니다. 그래서 17,000원 180g에 만원에 드려 저희는. 근데 하나를 더 드려. 요거는 이 자리에서 선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선전비로 하나를 더 드려. 360g에 만원. 싸요 비싸요? 쌉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이런 거 이렇게 사실 수 절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요거 만원 드리고 칫솔은 10자로 얼마? 만원 선전 끝. 칫솔 선전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저희들이 10년째 선전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선전을 안 해드려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열심히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씩만 팔아주셔요. 아셨지요? 자 응 나 요거 좀 하나 줄래? 물티슈 하나씩 팔아줘이. 네. 노래를 주든지 음악을 주든지 아무거나 주시오. 달마가 올라가면 한번 쳐다라도 봐주고 뭐냐고 물어라도 봐주고 그러셔. 하나씩만 팔아주셔. 저 위에서 다섯 개만 팔아와. 다섯 개만. 어? 치약 여기. 아, 나도 이거만 팔아오라고. 어머 오빠 잘생긴 오빠. 치약 치약 대신
그냥 너무 우리 치약은요 금방 양치하고 과일을 드셔도 과일 맛이 변하지가 않아요. 천연 치약에서 뒤에 뭐 드릴까? 비누, 세수 비누, 파스하고 비누, 파스 하나, 비누 하나. 핸드백 갖고 오면 더 좋. 뭐 네 개 맞아? 저 3만 원 드릴게요. 잠깐만. 뭐 드려? 실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약. 자, 응급차가 나옵니다. 자리를 좁혀주세요. 응급차가 나옵니다. 자, 응급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셨어. 감사드려요. 치약. 고맙습니다. 핸드백 필요하신 분 달라고 그러시고 우리 사모님 치약도 살라 그래요? 나이 좀 보소 행기섰다 꽃꽃듯이 나를 좀 보소. 딱 두 개만 더 팔면 좋겠다. 두 사람한테 뭐들이 치약 딱 됐어. 이제 나 더 안 팔을 거야. 치약 또 우리 언니 치약 한 명 더. 네네. 핸드백 치약 한 명 더. 저희도 사실 강원장 모텔에서 자고 있는데 어디가 드렸어? 그래? 우리도 우리 치약 써요. 우리 치약 어디? 치약. 아이고, 치약이 떨어졌는데 주소 좀 주실래요? 보내드릴게. 있어? 이상하게 있잖아.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심리가 없다 그러면 저야 여기도 막 이런다. 네 박스나 있어? 차에 네 박스 있다네. 진짜? 저기 있어요. 뒤에 박스. 아. 차에도 네 박스가 있어요. 우리 향기가 너무 솔직해서 진짜 두드러 패고 싶어. 그건 이번 주 내내 팔아야 되니까 오늘은 이거 하나 마저 팔아야지. 향기야 개같은 애나 들어가 있어. 단장님 때릴 그 평소에 죄를 짓지 마 그러니까. 때리지도 않는데 때리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래네. 혹시 여기 살까 말까 망설이시고 만 원짜리 넣다 뺐다 하시는 분 안 계셔요? 자, 응급차가 나옵니다. 응급차 자리 좁혀주세요. 응급차가 나옵니다. 경기를 해. 자, 응급차입니다. 응급차요. 넘어져갖고 머리를 부딪혔나 봐. 그 낚시 하려고 그 구멤 하루 종일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지 말고 그냥 사먹어 편하게. 들어가면 떠줘. 거기 남자들 어저께는요 제가 끝나고 걸어가는데 뭐가 동글동글한 게 몇 개가 굴러다니길래 이렇게 주웠어요. 내가 봤더니 붕알이 얼어서 떨어졌더라고. 네? 얼마나 거기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고드름처럼 얼었나 봐. 누가 가다 툭 건드렸는데 뚝 떨어졌더라고. 그 내가 6개나 내가 주워갖고 냉동실에 넣어놨네. 여름에 갖고 놀으려고. 재밌거든 그거 갖고 놀면. 자, 요거. 자, 응급차가 나갑니다. 이제 응급차가 이제 들어가네. 응급차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응급차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세요. 이거 만원. 자, 노래 하나만 하고 우리 향기 한번 나와야 돼. 이제 거기 CD 하나만 줘봐봐. CD 있는 노래 한번 해드리게. 아 맞다. 어디 가셨지?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어디 가셨지? 어디? 아니 지금 해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5만원 거시다 달라고 안 할 거야? 그럼 이따가 해도 돼? 그래, 그럼 이따가 할게. 여기 있는 노래 하고.
가지마 도련님 달래강 옛날에인 항구의 남자 아무르 파티 때 풍각쟁이 지푸라기 어떤 노래 해줄까? 어? 아무거나 불러봐. 어? 아무르 파티 해보라고? 야, 진짜 아무르 파티 해줄까? 어? 힘들어도 해야지. 아무르 파티 좋았어. 여러분은 내 고심에 넘어가고 있어. 왜냐면 이런 거 불러갖고 CD 팔아먹으려고 그러거든. 자, 아무르 파티 땡겨가지고. 자, 예, 비켜주세요. 자리 좀 좁혀주세요. 응급차 들어갑니다. 응급차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차는 안 급하지 않아? 자, 고생하십니다. 저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몸띵이라도 한 번씩 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아이고 죽으면 썩어 나자빠지는 거 누구 주면 어때요? 그럼 주면 감사하다고 먹는 사람 좋지 뭘 그냥. 음악 가자 아무르 파티. 앞으로 빼. 여러분들 요즘에 또 축구도 하더라고요. 그쵸? 16강인가?
올랐더라고, 그치요? 근데 저희는 축구를 응원하는 응원가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응원하는 응원가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댁내들 편안하시고 집안에 있는 우한 7명 저희 다 갖다 주세요. 저희들 다 갖다 주셔. 내일은 혹시라도 여기로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집안에 있는 구질구질한 우한 질병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오세요. 갖다 우리를 주시면 우리가 어디다 갖다 버릴 거냐면 어디다 버릴까? 일본에다 버릴까? 북한에다 버릴까? 일본에다 버려야 되겠지?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버리면 안 되고 일본에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아셨지요? 그것도 뭘로 그것도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 들고 오지 말고 그냥 우한 질병이나 들고 나와 집에서 알았지요? 어? 잡힐 거라고? 뭘 잡힐게요? 저당 잡힐 거라고 우한이나 질병을 누가 잡아주는 기는 헌디야? 자, 단장님 나오세요. 쳐요. 우리 이렇게 해놓고 이제 누가 나오려고 그러냐면 우리 향기가 나오려고 그래. 분위기 좀 딱 띄워갖고 사람 좀 딱 끌어모아서 우리 향기가 나와서 공연을 해야지. 뭐 또 입이 주둥이고 막 뭘 팔으라 그러려고 그러지. 이제 뭘 옷이라도 팔아줘. 이거 봐봐 얼굴이 엿먹게 생겼나. 응. 당 떨어졌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당 떨어지신 것 같으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당 떨어지신 분은 엿먹고 당이 오르신 분은 누룽지 먹으세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두 개는 꾸며져 있어. 다 구색 맞춰왔지. 아니 이 오빠는 당이 오른 것 같아. 누룽지 먹어. 여러분들 저희 연 먹는다고 해서 당이 절대 오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셨지요? 두 개 5천 원이고 누룽지도 두 개 5천 원. 만 원어치 사시면 부지막에 네 개 드릴게. 음악을 있죠? 때 노래. 그래. 연 먹 때? 연 먹을 때. 지금은 연 먹을 때입니다. 때라는 노래. 가세. 5,000원씩 꺼내서 하나씩 팔아주죠. 아이고 손실어라. 자 멀리 봐 멀리. 자 뒤에 돈 나왔어요. 나뭇잎. 낮춰야 할 때 낮춰야 불어나야 할 때 불어나야지 오름 지어 내려올 때도 붙이지
어떡해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잖아, 그죠? 자식은 있어서도 왼수, 없어서도 왼수.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 바라보는 마음으로도 살잖아, 그죠? 힘들 때 솔직히 신랑은 별 적이요, 그지? 그냥 미운정, 고운정으로 사는 것이지. 근데 우리 여자들은 새끼가 최고야, 새끼가. 먹을 거 있어. 어느 분이 그러세요? 어느 남자분이. 자기가 우리 집에서 대장인 줄 알고 여지껏 살았더니 살았는데 서열 사위더라 이거야. 서열 사위. 왜 서열 사위예요? 대장이지. 그래도 가장인데 그랬더니 왜 서열 사위냐 했더니 저기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딸내미가 1위. 그 밑에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2위. 그 다음에 마누라가 3위. 아, 서열 5위가 됐네. 강아지가 며칠 전에 강아지 한 마리 사왔다대. 그것이 서열 4위. 자기가 5위 됐다 그러더라고. 4위를 서열 4위로 살다가. 그리고 어찌 보면 남자들이 우리 여자들보다 더 짠한가? 짠하다, 그치? 회사 가면 상사, 직장 상사 눈치 봐야지. 직구석에 오면 딸내미, 아들내미, 마누라 눈치 봐야지. 응? 우리 여자들! 우리 여자들! 여자분들! 예, 우리 신랑이나 남편이나 남자들한테 잘합시다. 예, 그런 의미로 오늘 나를 한번 가지실 분! 여자한테, 남자한테 잘하려고 그러는 거요. 엄사? 왜 여자가 손을 들어 그래? 하, 남자가 들어야지, 남자가. 네, 예, 남자한테 내가 잘하려고 한번 주려고 그랬더니 한 명도 없네, 씨. 아, 들었어요? 얘가 애기 있잖아, 애기. 누구예요, 거기는? 예? 얘도 알 거 다 안대요. 알 거 다 알아? 응. 왜? 하려고 그런다 이 새끼야. 우리 단장님이 뭐라고 시킨 줄 알아? 연 먹기 싫은 사람 CD 사라 그래라. 요거는 고화작 거예요. 고화작 거.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고 CD 하나 구입했으면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자 가지마 도련님 달래강 옛날의 일 한국의 남자 아모르파티 때 방금 불러드릴 때 그리고 아까 불러드린 풍각쟁이 지푸라기 오늘이 젊은 날 다시 오늘이 젊어요 여러분들. 내일은 어떻게 해요? 하루 저녁 자고 일하면 조금씩 늙잖아 우리가. 그래서 오늘이 젊은 날이라는 우리 김용임 씨 노래도 있고 다시 한 번만 팔자 맞다 맞다 네 말이 맞자 그 집안 남자인데 뽀뽀는 이별 없는 부산 여자들 일이 없어 희야 어? 남자는 위에서 한다 이런 노래가 들어있어. 요 CD 얼마? 얼마? 어? 어디서 왔어? 중국에서 왔어? 만 원입니다. 딸랑 만 원. 끝. 그리고 요거는 USB 86곡 추억의 소야곡 광대 보고 싶다 내 사랑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잡지마 사랑아 내 사랑아 무슨 사랑 12줄 님의 등불 화등 어쩌싸 웃으며 삽시다 오라버니 아이 좋아라 86곡 다 불러드릴 수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있어. USB는 딸랑 2만원입니다 다 고화작업으로. 그리고요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졸음운전 예방에는 요거같이 종이 없어요. 하루종일 지수가 찌찌리찌찌리 짠짠짠 찌찌리찌찌리 하루종일 이거 나와. 에? 너무 신나요 이거 너무 신나. 그래서 CD는 만원 USB는 2만원인데 여기 있는 노래 중에서 내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이력서라는 노래 우리 남진씨 노래 중에서 이력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 고아자가 불러놨는데 요거를 한번 야 그리고 하나만 틀어봐 드려 하나만. 그리고 내가 자신있게 가수는 아니지만 자신있게 내가 하나 팔고 들어가겠어. 하나만 무슨 노래 지푸라기? 이력서 내가 부를 건데 이력서는 도련님 한번 들어줘봐요. 도련님 사운드 들어보시라고 한번 들어봐 드리는 거야. 음악 가자 뮤직 스타트 쏘. 지금 이 CD 들은 거예요. 저희가 똑같아요. 6개인가 7개밖에 없어요. USB가. 예, 이제 내일 돼야 올라오는데 6개인가 7개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예 예.
어머나 CD도 사시고 아우 감사드립니다. 가까이 보니까 엄청 잘생기셨네요. 여러분들도 돈 줘봐. 다 이쁘다 그러죠. 음악 이력서 우리 음반 속에 들어있는 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 안에 하나씩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 나온다고요? 향기 나옵니다. 향기. 깜찍한 향기. 네. 저는 이력서 쓸 게 없습니다. 15년 동안 열만 팔았거든요. 저 사장님 뭐 돈 세는데 왜 그러지? CD 사라 그런 거 아니요? 있어요? 보릿고개. 아니 이 언니 돈 두 개 준 언니한테 왜 보릿고개 가만히 있어봐. 혹시 보릿고개는 안 좋아하시죠? 얼굴을 보니까는 막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뭔 노래 하나 해줄게. 뭔 노래? 남자는 속으로 온다. 혹시 혼자 사시죠? 아유. 혹시 남자 혼자 오신 남자 없어요? 응? 즉석 부킹 한번 해드릴게요. 아, 왜 자기 걸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왜 쓰기 싫어, 이제? 혼자 와야 되고요. 저 언니는 나이 많으신 분을 좋아해요. 왜냐면, 산에서 갈 날이 빠르잖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산에서 주무실 날이 많으니 빠르니까, 젊은 사람은 싫어, 젊은 사람 싫지요. 그래서 여기 아까 지팡이 짚고 오신 분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 그 정도 다 팔렸어. 그러면 마지막 곡 남자는 속으로 온다 한번 해드리고 나 티슈 하나만 줄래요?
물티슈 말고 마른 티슈 그 밑에 있네. 응. 이 노래를 계속 하니까 개거품이 나오네. 힘들어가지고 추접해줄게. 가봅시다. 남자는 의사한다 뮤직. 자, 이 노래가 끝나면 우리 예쁜 향기 노래자라고 깜찍한 향기가 나와서 고개 모시고 저는요 4시 30분에 다시 나옵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아이고, 자기가 사람 죽여서 깜빵 갔다 왔대. 뻥이야 뻥. 거짓말이야. 굉장히 착한 청년이에요. 정신이 살짝 저기에서 해병대 가서 많이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아니야? 해병대 나왔거든. 잘 알아요. 되게 착한 청년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누구 나옵니까? 향.